놓쳐 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 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영철이 형하고 제 꽝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자꾸 좀 챙겨주고 싶고 정이 가네요 정의원 훈련병이 끈끈한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동료로서 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나? 화생방이었어요 이거 아 진짜 사나이였고요 그때 만난 인연으로 지금까지 쭉 우정을 이어가고 있죠 내 동생 저의 찐친 배우 정겨운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철벤 스페셜 정겨운 씨 오늘 재밌을 준비 됐습니까? 네. 됩니까?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아 잠깐만 만날 때마다 제 투머치 토크에 피해를 보는 분입니다 자 잠깐만 뭘 또 잠깐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자 왼쪽 귀는 항상 늘 저 때문에 피가 나는 분이죠 배우 정기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분위기 왜 이렇게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뭔가 활기차고 막 형이 이렇게 그렇죠 업텐션으로 이렇게 네. 시작하니까 어 갑자기 놀랬죠 또 여러분 우리 경훈이는 극 아이예요 아이 극 아이 극 아이고 저는 극 이고 예 극 아이인데 극 이를 좋아하는 아이 정겨운 씨 예. 아니 우리 7748번이 그냥 검은 티에 모자가 저렇게 멋있을 일 역시 패완 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패완 얼인 거 정겨운 비님도 인정하시나요 오늘 꾸안꾸 컨셉인 거죠 일단 패완 얼 패션의 완성 얼굴 이걸 인정하나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예. 예 왜요 저는 그렇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네. 크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입고 그러는데 오늘 사실 그래서 좀 꾸안꾸 맞아요? 네. 오늘이요? 네. 맞긴 맞아요. 대충 입고 나왔죠?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저 진짜? 아끼는 옷 입고 왔어요. 아, 제가 멋있게 입고 오라 그랬거든요. 네. 야 네. 4801번님이 철파임에서 두 분의 브로맨스를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철업디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겨운 씨 오늘도 다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저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죠. 제가 좀 느리잖아요, 형도 알다시피. 아, 느리죠, 많이 네, 느려요.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속도감이 굉장히 네. 저는 너무 빠르고 네, 여기는 제한속도 거의 50 정도이기 때문에 좀 느릿느릿한데 제가 예전에 뭐 모델 포즈 테크토닉 큐하면 다 했었거든요. 오늘 어쨌든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장승희님이 이런 질문 어때요? 인사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벌써 기빨리시는 건가요? 크크크. 아니 경 씨는 기빨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제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죠, 그죠? 네. 기빨린 적 있었어요? 기빨린 적 있었어요, 저한테? 기빨렸죠. 그리고 좀 생각하느라고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형이 다 채워줬던 것 같아. 그렇지 채워줬지. 그 우리 빈 공간을. 네. 우리 브로맨스였는데 그러면 네. 여러분 사실 놀랍게도 정기훈 씨가 김영철의 파워맨 철파맨 첫 출연이에요. 첫 출연이 맞아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솔직히 철파맨 나온 이유가 김영철이 보고 싶어다 대 드라마 홍보 때문이다. 자 김영철이 보고 싶어서다 김영철이다 드라마다.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안 웃겨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드라마다.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 얘기할 텐데 네. 아 드라마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또 축하할 네. 일인 게 겨운 씨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더 congratulations. 아 감사합니다. 6월 28일이었어요 그죠? 저는 사실 맞아 나도 6월 23일. 맞아 네. 형이 먼저 생일. 겨운이가 저한테 먼저 생일 문자 해줬어요 사실은. 네네. 저도 근데 살짝 지나가지고. 아, 미안했죠. 당일날 하지 않았어요? 아, 당일날 밤인가? 밤에 있어. 네. 생일날 어떻게 보냈어요? 저요? 너무 잘 보냈죠. 파티했어요? 파티는 따로 안 했는데 네. 맛있는 거 먹었어요. 두 분이서? 네. 둘이서 어디가 네. 어디서 외식했어요? 외식 영종도 근처? 네. 집 근처에 가가지고 물에 먹고 물에 드시고 아니 뭐 생일 기념으로 네. 저한테 뭐 받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방송이니까 시원하게 한번 일단 말해보세요. 제 생일 선물이요? 네. 들어보고 일단. 김영철 장난. 아 왜 이러지? 뭐야? 갑자기 이거 하니까 내가 놀래잖아. 김영철 뭐?
김영철 장가가기. 아 장가가기 내가 그걸 나 보고 하라고요 지금. 그러면 소개팅 한번 시켜주세요. 예전에 정유미 씨랑 소개팅이요? 유인영 씨 소개팅 시켜주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잖아요. 실패했죠. 이번에 또 드라마도 찍으셨으니까 다른 또 후배들께 보신 분 없어요? 요즘은 또 이번에 드라마는 또 다 결혼을 또 하셔가지고 다 그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제 드라마 얘기 나온 김에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진짜 또 축하할 일 있죠. 아까 김영철이 보고 싶어서 다 드라마 때문에 됐는데 드라마를 골라주셨는데 네. 정규 씨가 여러분 드디어 Finally 무려 7년 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에 출연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중간에 막 경훈이랑 나스 나갈 때도 경훈아 드라마 안 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네.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화인과 스캔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드라마예요? 어 이게 참 어떤 톤 정말... 올리고 톤 올리고 빨리 얘기해. 네 드라마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 드라마에 네, 막 어떤 사실 어떤 스릴러랑 어. 어떤 미스테리 이런 게 좀 주축이긴 한데 네. 처음에는 막 액션도 확 보여줬다가 어. 멜로도 살짝 있다가 오. 또 막 스릴러 쪽으로 쫙 가는 그런 일단 수요일 7월 3일에 먼저 네. 개봉을 했죠. 시작을 했죠. 오픈했죠. 네, 오픈했죠. 어, 매주 몇 편씩 나와요? 매주 두 편씩 나오고요. 매주 수요일 날에 네. 두 편씩 나오고. 어. 네. 아니 보니까 정균 씨 말고도 네. 또 다른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 또 누구 나와요? 어, 정지훈 씨 B. 어허. 네, 그리고 김하늘. 그리고 정겨운. 네, 그리고 서희숙 선배님. 오. 네, 그리고 윤재문 선배님, 그 기은세 씨 이렇게 출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로 누구랑 붙어요, 우리 정겨운 씨는? 저는 거의 김하늘 씨랑 어. 그리고 우리 엄마 서인숙 서희숙 선배님. 오, 네네. 아니 고회장님이 네. 또 화인과 스캔들 몰입도 최고예요. 재미도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본 분들이 문자로 오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 함께 출연한 분들 어마어마한데. 네. 인별그램이 본인 사진 올렸잖아요. 아니 교수 어떤 역할이길래 머리를 약간 길더라고요. 네, 머리를 배우 생활하면서도 처음 길러보고, 네, 인생으로도 처음 제가 머리. 길러봤죠. 아, 거기서. 네. 거 김하늘 씨하고 어떻게 뭐 약간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 이게.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아. 네. 제가 우리... 일방적인 사랑. 아 그렇군요. 네 가죠. 네. 아니 8639번님 오랜만에 드라마에서 정기훈 씨를 볼 수 있어서 반갑네요. 화인과 스캔들에서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승낙을 하셨나요? 아니면 고민을 좀 하셨나요? 아니 오히려. 저는 이 신혼볼 보고서 시나리오를 보고서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아, 네, 오디션을 본 거예요. 네. 어, 가서 미팅도 하고 오디션도 어, 어. 보고. 한 번에 합격하셨나요? 어, 제가 엄청 푸시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오, 네. 이 역할을 머리도 네. 기르겠다고. 네. 머리를, 아니, 머리를 기르는 상태였어요. 이미. 네, 이미. 그래서 감독님 더 마음에 드셨군요, 그죠? 긴 머리를 딱 보고. 아, 근데 이 머리가 원래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원래 감독님은 저한테 좀 더 이렇게 단정하고 완전 딱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원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옷도 그렇고 그렇게 좀 비슷한 단정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조금 우기고 오. 제가 이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우겨서 진짜 했더니 어 이제 방 그 장면을 보시고 감독님이 엄청 흡속 약간 단발 같기도 하고 그죠? 거의 단발이에요. 태양낙 네. 단발은 아니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약간 그런 머리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강수님이 스릴러의 미스테리 오 더운 여름이 재밌겠어요. 네 맞아요. 강추죠 강추. 네. 그리고 손지은님이 스토리 전개가 너무나 스피디하고 좋아요. 네 저도.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아 우리 한정우님이 원래 남주보다 서브 남주가 더 애절한 거 아시죠? 저는 서브 남주파예요. 유유유 하트까지 주셨는데 감사하네요. 네. 진짜 뭘 좀 아시네요. 아, 그렇죠. 알죠. 알죠. 아니 아까 저기 김하늘 씨 막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선혜님이 네. 화인과 스캔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정기훈 씨 집착남이시던데요. 드라마에서 하셨던 집착 대사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셨어요. 집착 대사? 어. 거기서 살짝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 지금?
어, 집착 대사는 아니면 김하늘 씨를 향해서 했던 어, 제, 것 중에서 대사 했던 것 중에 기억나요? 네. 지금 드라마를 작년에 다 찍어가지고 그죠. 네. 네. 그래도 기억이 난다면 자 조용. 자 레디 액션. 난 무능한 게 아니고 무책임한 거야. 일평생 뭘 책임질 필요가 없이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 야, 목소리가 드라마에서 제대로 봐야겠어요. 또 반죽을 또 바로 잡아주시네요. 네. 오, 자 집중 대사 또 이어서 우리 네. 김진아님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느꼈대요. 감사합니다. 철업진은 2배속, 0.5배속. 겨우님은 0.5배속. 크크크크크. 어, 진짜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기운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았는지 그 진짜 잘할 때도 그랬고. 아 맞아요. 한 명은 형이, 빠르고 한 명은 느리고. 형이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맞았나 봐요. 네. 손지현님이 화인가에서 스타일 너무 좋던데요. 고전적이지 않아서 더 좋아요. MZ 부잣집 아들 크크크. 그래서 어, 머리 긴 이런 것도 네. 기존의 어떤 그 단정함 이런 것 좀 파격적으로 깼네요. 네 많이 깼고요. 그리고 좀 스페인과 이탈리아 느낌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뭔가. 아 좀 자유로운 느낌? 자유로운 느낌인데 약간 유럽 감성이 좀 있나 봐요. 네, 유럽 감성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네, 이탈리아하고 약간 스페인 느낌. 오, 아 우리 박정실님이 용국식 캐릭터도 뭔가 떡밥이 있어 보이던데요. 용국이 서사 따로 터지는 이야기 나눈 거 맞죠? 아 이거는 네. 뭐 스포일러가 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 네네. 뒤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뒤쪽에 네. 아 그래요. 뒤쪽에 중반부부터 중반부터 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1, 2화만 그러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1, 어, 2화니까 해서. 다음 주 또 수요일 되면 또 이제 3, 4화 나오고 네네. 10부작인가요? 네, 10부작이니까 네, 10부작. 오, 이번 뭐 여름 아주 좋습니다. 네. 화인과 스캔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에그님이 오랜만에 드라마 현장에 가셨을 텐데 7년 만에 시작이었으니까 화인과 스캔들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가장 NG 많이 낸 사람 혹시 정겨운 씨 하셨는데 일단 힘들었던 점은 촬영장에서 찍으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아니고요. 오, 네, 오히려 누가 정지훈 씨가? 네, 이 정지훈 씨가 저랑 진짜 그 뭐지 생일도 비슷해요. 둘이 동갑이죠? 동갑이에요. 서로 말 터요? 아 말 트죠. 어 지훈아, 네, 지훈아, 네. 경훈아 이렇게요. 네. 어 그리고 정 씨잖아요, 둘 다. 어, 어 그러네. 되게 친해졌는데 그건 둘째 치고 어. 이 친구 웃음이 너무 많아요. 아 웃음이 많아가지고 네. 현장에서 웃음 터지면 또 난리 나죠. 네, 근데 얘가 좀 사리 미소잖아요. 싹 이제 그 또 미소 올라가니까 좀 멋있긴 한데 아무튼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네. 아주 대사를 까먹을 정도로 NG를 제일 많이 냈다. 네, NG 좀 많이 내셨습니다. 정지훈 씨가 NG를 가장 많이 냈다. 귀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오. 자 그리고 우리 김지현님이 정기현 씨 말투가 느릿 크크크 혹시 고향이 충청도이신가요? 크크 하셨는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 아닙니다. 서울이 서울 태생이죠. 네네. 아니면 그냥 충청도라고 하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화인과 네. 스캔들로 돌아오고 7년 만에 들어온 정기현 씨와 함께 철판 스페셜 함께 보는데 오늘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시제는 정기훈 씨가 출연한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에서 단어를 뽑았습니다. 화인가로 삼행시 가볼게요. 여러분 먼저 정기훈 씨가 화인가 삼행시 한번 보여준다면 네. 화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 인생 드라마 인생 캐릭터 만났습니다. 자 마지막 가 가가 가가 아 가가 네. 가가 정겨운입니다. 아, 정겨운입니다. 자 여러분 화인과 삼행시 어.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장원으로 뽑힌 분께는 16만원 상당의 청소기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화인과 삼행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스테이지 랜턴 거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알고 있나? 글로벌 OTT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에서 장발을 휘날리며 야생미 넘치는 재벌 2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글로벌 배우를 노리나요? 배우 정겨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씨 지금 기분 컨디션 어때요? 아주 좋고요. 네네. 그 전에도 듣긴 들었는데 네네. 지금 앞에서 보니까 네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 너무 잘하죠. 네. 말 조금만 0.5배속에서 1배속으로 조금만 또 올려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부 끝에 화인가 화인가 네. 삼행시를 저희들이 받아봤잖아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철가루들의 센스 넘치는 삼행시가 많이 도착했다고 해요. 하나씩 볼 테니까 제가 운 띄워주면 읽으면 돼요. 네. 1817번님이 화 화나잖아. 인 인간계 미모 아니잖아. 가 가지고 싶다 정겨운 외모. 오. 아, 제가 읽기가 좀 그랬는데요. 네? 아 왜? 본인 읽으셔야죠. 제가 읽어요. 형이 읽어줘야죠 이런 거. 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한번 뛰어봐요. 채태형님 거. 화. 화이팅. 인. 인기남. 가. 가자 정겨운 하셨습니다. 네네. 해볼게요. 하늘 좋네요. 그러면 네. 제가 8149번 뛰어드릴게요. 화.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에. 그렇죠. 인. 인생 드라마를 만날 수 있대요. 가. 가지 말고 앉아서 화인과 스캔들 봐야겠죠? 아 파리사 고모님이 약간 그 좀 약간 제 거를 뺏긴 냄새가 좀 나요. 바로 이렇게 나도 어디서 들지 분명히 누가 했는데 정규 씨가 아까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 했는데 파리사 네. 고모님은 탈락. 최영수님 운하부 띄워주세요. 화 화투 치다가 피박 쓰고 인 인상 쓰시는 아내 가 가방 사줄 테니 인상 푸세요. 오 괜찮다. 아, 괜찮네요. 아 형이 연기를 잘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본인도 연기자니까 연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 자 연기를 아, 한번 네. 해봐요. 자 김상아님 자 화. 화나더라고요. 인. 인정사절 볼 것 없는 드라마더라고요. 가. 가슴 졸이면서 1, 2화 봤는데 다음 편이 기대돼요. 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자 전미수님 한번 해볼까요 또 운 띄워서 운 띄워주세요. 화. 화생방에서 화끈한 정을 쌓은 인 인간적인 남자 철합지랑 겨우님의 우정 가 가슴 뜨거워지는 인연 응원하지 말입니다. 충성 하셨습니다. 아 아까 화생방 기억하시네요. 네. 우리 미수님. 네. 아 화생방에서 제가 그 이거 뭐죠? 이거 정화통. 정화통을 계속 못 찾아가지고 근데 옆에서 딱 자기 끝나고 우리 겨우님이 딱 껴졌죠. 네, 거기서부터 네. 우리 운영 이제 인연이 어떤 시작됐죠. 그렇죠? 자 이미랑님 갑니다. 화 화산 인 인상의 겨운 배우님 정 아 정 인상 겨운 인상의 겨운 배우님 정말 가 가지가지 하네요. 얼굴 천재잖아요. 얼굴 천재죠. 얼굴 잘생겼죠. 얼굴 에이스. 자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장민우님 갑니다. 운 떼주세요. 화 화상아 이 화상아 인 인간아 이 인간아 가 나가 우리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 좀, 네, 좀 슬픈데요. 그렇죠, 그렇네요. 김상욱님 화 화내지 마라. 인 입만은 원래 느리다. 왜 그래도까지? 왜 그래도 가 가락할까? 사투리 연기가 안 되네. 이거 제가 했었었는데 가라고 아, 할까? 가라카 이렇게. 가라카. 그러면 쭉 봤는데 이 중에서 한 분 마음에 드는 분 있나요? 장원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자, 장원 한 분은 여러분 청소기까지 보내드릴게요. 16만 원 상당의 청소기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장원 한 분은 두루룩 봤더니 누가 제일 괜찮았나요? 정겨운 씨. 전미순. 전미순님. 아 화생방에서 네. 화끈한 장을 쌓은 인간적인 남자 철없지랑 겨우님이 우저 가슴 뜨거워지는 인연 응원하지 말입니다. 충성. 전미순님께는요 청소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도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정겨운 씨와 함께 오늘 또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36분 2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0807번님이 네. 최근에 아내분이랑 비콘서트 가셨던 거 너무 부러웠어요. 평소에도 두 분이서 데이트 자주 하시나요? 일단
아까 화인과 스캔들 하면서 B 씨랑은 이제 말 놓고 친구가 된 것 같고 네. 많이 친해졌죠 그러면. 엄청 친하죠. 뭐. 오 엄청 친하. 그러면 김태희 씨까지 해서 부부가 함께 네 분이서 뭐,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요? 김태희 씨가 안 나오던가요? 아 뭐 서로 아내 얘기는 좀 했었는데. 네.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만남을 따로 갖진 않았어요. 아, 따로 하질 않고. 네. 그 정경 씨랑 B 씨랑은 자주 봤었고. 자주 보진 않았죠. 그 거의 작품에서 봐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서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와 콘서트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콘서트 갔다 보셨고, 알겠습니다. 자 너무 느린가요? 응? 너무 느리죠.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정경 씨 매력입니다,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 뭐 중간 중간에 정경 씨 너무 느리다 뭐 이런 문자 있는지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떤지 좋아요, 좋아요. 당신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경 씨 네. 코너 속의 코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경원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자 아까 제가 시키는 거 철가루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신다고 했죠, 그죠? 네. 그죠. 그렇다면 약속을 네. 지키실 거니까 쭉쭉 가봅니다. 네네. 0084번이 진사 진짜산에서 썰렁한 내부반 분위기를 테크토닉으로 웃음 받아 만들어 주셨잖아요. 혹시 춤이 더 업그레이드 됐나요? 철파엠에서 한번 무반주 테크토닉 쳐주세요 하셨는데. 일단은 아내분이랑 아이돌 춤을 추신다고 제가 뭐 들었는데 요즘도 춤을 좀 추나요? 아 예전에 예능할 때, 네 맞아요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 하느라고 아내는 이제 잘 안 추고 있어요. 잘 안 추고 있어요. 네. 그럼 최근에 뭐 좀 배웠던 춤이라든지 꽂힌 춤은 없나요? 저요? 네. 아, 저도 네,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10년째 해야죠. 뭐 10년째. 2015년도에 10년 이상인데 지금 생활관에서 했던 건데 그때 테크토닉 한번 하셨잖아요. 네. 무반주로 지금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음악은 없습니다. 자 앉으셔가지고 네. 자 원, 투, 쓰리, 포. 자 계속 자 이렇게 아 네. 앞에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네. 아하. 자 진짜 우리 진짜 잘할 때는 저 테크토닉 시키면 막 했었어요 그때. 많이 했죠.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때는 우리 팀 구호가 그랬죠. 정겨운 넣고 당다당당 넣어서 정겨운 흥겨운 당다당당당당당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어 오승준님 문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겨운님 덕분에 운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덕분에 5분 늦게 회사 도착했네요. 아 진짜인가요? 오늘 다들 지각하시겠어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철판을 듣고 왔는데 게스트분이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제 운전 속도까지 떨어졌다고. 그걸 꼭 말씀해주세요. 황숙현님이 문자 보세요. 와 겨운 씨랑은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느려서. 저 숙현님 저 얘기하자면 뭐 내가 형이니까 네. 겨운아 내가 이렇게 너 할 때 하고 하라 그랬잖아. 네. 왜 너 왜 그래? 내 얘기 듣고 있어? 어 형 나 형 말한 거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막 아이씨 너랑 얘기 안 해 형 나죠? 그때는 진짜 못 알아들었네요. 어 겨울 제가 말이 빨랐는지 겨울에 따라 하면 자꾸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뭐 형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이런 친구랑 숙여서 제가 어떻게 싸웠겠어요. 그렇죠. 김하윤님이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던데 철업디의 막가리를 감미롭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 정교 씨 여러분 그래도 배운데 목소리가 당연히 기가 막히죠. 네네. 자 그래서 그렇지 읽어주세요. 모닝콜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좀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의 그 막가리 가사가 있거든요. One and two and my love, three and four and my love 요 있는데 요거를 진짜 감미롭게 여자친구에 고백하듯이 괜찮을까요? 네네. 자 조용 음악 주세요. One and two and my love, three and four and my love. 사랑아, quick, quick, quick. 이별아, slow, slow. Oh, 가리, 가리, 또 가리, 가리. 너에게 막가리. 김민희님이 이게 이렇게 고급질 일인가? 네 이게 저 제가 부른 노래 막 아, 알아요. 어. 아 근데 읽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아 노래 생각 사랑아 퀵퀵퀵 이별아 슬로우 슬로우 생각이 났죠. 네. 아 우리 별사탕님이
막가리가 왜 막가리가 왜 이렇게 슬퍼요? 슬퍼졌습니다. 슬프게 읽으셔가지고. 아 그럼 우리 이어서 1991번님 문자 볼게요. 진짜 사나이에서 소대장 훈련병 지원했을 때처럼 네. 우렁차게 정신 확 드는 모니콜 한번 해주세요. 자 이어서 모니콜 하나 부탁이 들어왔는데. 네. 자 막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뭐 퍼뜩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교님,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조용. 큐. 철가루들. 오늘 비 와서 찌푸둥합니까?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토요일인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만은 참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려? 여러분 이거를 진짜 사례에서 진짜 사례 우리 뭐였죠? 삑사리 병이었네요. 삑사리 병사였나요? 삑사리였고. 예. 아, 한영진님이 이것마저도 느려. 아니 제가 이,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동상이몽이랑 우리 제작진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이지혜 씨랑 이영 씨랑 세윤 씨랑 아, 했던 거 있죠. 돌싱 글죠. 그거는 영철아 편집이 되었나 봐. 누나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사실도 편집을 했나 봐. TV는 다 편집이 돼서 속도감 있게 나왔는데 라디오에서 오늘 당신의 스피드가 오늘 다 들통이 났네요. 네네. 여러분 이게 정경훈 씨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경훈 씨, 윤진 씨 문자 아, 보세요. 네. 파워워킹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뭐 이건 제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네요. 우리 아, 너무 각박한 세상 너무 빠르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수록 느리게 가야죠. 정규 씨 한 네. 8월 달쯤에 한 달 동안 고정해 두시는 것 같아요. 어, SBS 부터... 느리게 캠페인 해가지고 네. 슬로우 한번 캠페인. 좀 불러주세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자 정규 씨가 노래를 갖고 오는데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아 저는 이 곡을 좀 원래부터 좋아했었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하려고 어제 좀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처음 찾아봤는데 너무 야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야해요. 근데 방송에 가사가 방송에는 이제 적격한 노래는 맞죠? 뭐 그러겠죠. 많이 들었겠으니까. 아 그랬으니까 노래 제목이 뭐길래 대체? The Weeknd의 I Feel It Coming. I feel it coming. The weekend. 네. I feel it coming. 저희 네. 노래 듣는 동안 정규현 씨에게 여러분 해주세요. 요청하고 싶은 것들 샵 1077 짧으면 좀 10만 기분 참 100원 골라 부르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꾸물꾸물한 날씨에 오늘 기분 업되고 계신가요? The weekend. I feel it coming 듣고 왔고요. 8시 47분 5초 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8137번님 정규현 씨 노래는 그래도 빠른 거 들으시네요. 크크크 응원합니다. 아, 이거 빠른 거예요. 저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노래 느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제 빠른 템포인데 거의 미디엄 템포인가요? 영근 씨가 이영근 씨가 네.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두 분 같이 너튜브 하시는 건 어때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제목으로 딱인데요. 어때요? 아니 한해 특집을 한번 오리지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해야죠. TV에서 여러분 오리지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경시 좋고요. 네. 어 은채 은찬맘이 느린 애교 3종 세트 보고 싶어요. 애교 3종 세트. 저요? 뭐 뿌잉뿌잉 하고 우리 림님께 하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볼 하트 하나. 하나랑. 또. 거의 하트인데. 이렇게 옛날 하트. 네. 그래 마지막. 아 맞아요 윙크까지 오, 느린 애교 3종 세트 예 맞아요 한 30초 걸리네요 진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 이거 가뜩이나 없는 시간인데 네. 아 백주연님이 정규현님 덕분에 마구마구 웃고 있네요 크크 은근 허당미와 느림이 매력이십니다 크크크 괜찮아 유 주연님 하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주연님 은근이 아니고요 진짜 그냥 허당미예요 은근이 아니고요 아 우리 배 주인님이 네. 이런 문자 주셨네요 천업디 투머치 토크 피해자 정규현 씨 철없게 네. 서운했던 점들이 있었죠.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폭로하고 싶은 서로의 실체, 그랬구나로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그랬구나 게임 아시죠? 네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무조건 이제 토달지 말고 그게 아, 이게 아니고 그랬구나 이건데. 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한테 속상한 있죠, 거. 많죠. 교훈이 나한테 속상한 게 뭐였어? 많이 있었구나. 얘기해봐 먼저 나는
형이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면 전화통화 하던 게 아직도 생각나. 아, 그랬구나. 아, 얘기할 게 그때 많았었구나. 뭐야, 그랬구나 하고 많은 거 아니야? 아,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 예. 네. 그랬구나. 또 있어요. 그, 어, 또 있구나. 뭐. 나는 형이 전화 통화한 것까지 또 이해하는데, 어. 내 얘기하는데 안 묻자고 막 가사 쓰더라고. 그것도 생각나. 너가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막 안 묻자고 가사 막 쓰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모르는구나. 너를. 너. 경훈아, 나는 뭐 너한테 섭섭한 건 없고. 너 왜 연락을 이렇게 자주 안 해? 내가 연락을 맨날 먼저 하지 않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내가 연락을 해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끊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너는 그러고 왜 연락도 안 하고 맨날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해? 그랬구나. 동상이몽 때도. 아 그랬구나. 근데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우리 조은혜님이 봐봐봐. 네. 멀어지겠구나. 그랬구나. 오늘부터 확실히 멀어지겠구나. 아, 근데 확실히 잠깐 교훈 씨, 제가 진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뭘 예능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형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짜보자. 그래, 우리 라스 나가니까 형도 그 얘기를 했잖아 나한테. 그랬는데. 밥 먹는데 밥은 안 먹고 거의 전화 통화하는 것만 본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 형이 진짜 바쁘구나 요즘. 아, 아닙니다. 아, 나 경훈 씨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이제 항상 경훈 씨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럴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이 질문 하나 봤다. 안 그래도 이거 내가 할까 하다가 타이밍 놓쳤거든요. 네네. 3198번님이 정규현 씨 지금도 어맹란 씨 성대모사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혹시 또 새롭게 개발한 성대모사 있어요? 하셨는데 예전에 진짜 우리 10년 전에 많이 했죠. 큐만 하면 했죠. 큐만 하면 했죠. 어맹란 선생님 성대모사 큐! 아, 이거는 그랬구나 아니니까. 그랬구나 끝났어요 이제.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어? 이거 말고 또 다른 성대모사가 있어요? 네. 어, 뭔데요? 다른 것도 원래 하던 건데. 어, 뭔데? 시간이 많이 없어. 지금 왜 이렇게 느리게 해볼게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해볼게요. 네. 난 무능한 게 아니고 무책임한 거야. 일평생 뭘 책임질 필요가 없이 살았으니까. 지금 혹시 한석규 씨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석규 씨 실패하셨고요. 다시 어맹란 씨 해주세요. 어맹란 큐.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못하겠네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웃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맹란이에요. 아, 오늘 저기 진짜 사람 촬영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자, 다 조용. NG 큐. 안녕하세요 어맹란인데요. 됐나요? 네, 잘했어. 어맹란 선배님 죄송합니다. 오정아님이 얘기를 안 들어주니 연락을 잘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하셨는데 이런 거 좀 있나요? 어차피 전곡을 찌르셨어. 그치, 어차피 내가 전화하고 내 얘기만 끊고. 아, 그리고 헤어질 때까지 형 얘기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잘 보셨다. 그랬구나. 이제 얘기 많이 들어줄게, 겨우나. 전화가 또 만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요, 정경훈 씨, 저희들이 할 게 있어요. 저기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판 스페셜 정겨운 흥겨운 당다라당당당당당 정겨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두형님이 정겨운님 나중에 애니메이션 더빙할 일 있으면 나무 늘보 역할 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크크크. 저도 이거 애니메이션 보고 주토피아잖아요. 네, 그 역할 보면서 나랑 비슷하다. 내감이 잘하겠다. 네네. 9309번님이 두 분 목소리가 낮과 밤의 라디오를 한 번에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밤 제가 쪽이죠. 좀, 네, 심하죠. 밤 쪽이죠. 밤도 한 새벽 한 2시, 4시 이때쯤. 네. 그렇죠. 2174번님이 여기 충청도 청주예요. 네. 정경훈 씨 충청도 사람 아닌 거 맞아요. 우리보다 더 느려요. 어디예요? 어디 저 더운 나라 쪽 같은데요 그냥. 더운 나라요? 네. 느릿느릿 있죠. 충청도 아니면 어디예요 제가? 서울이라면서요.
네, 서울인데. 네. 뭐 여기 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궁금해서. 네. 이번에 말을 빨리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힐링 타임 문자를 진짜 아, 빨리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로 다 해가지고. 저 불면증이 심한데 교우님이 잘 자라고 하면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 진짜 빨리 읽은 거예요. 내렸나요? 아니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 힐링 타임님 잘 자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힐링 타임님 잘 자요. 네 잘 자요 해주셨고요. 네. 잘 자겠다. 한세님이 저 진작 일어나야 하는데 결혼식 라디오 들으니 마음이 유해져서 아직 누워 있어요. 아 좋은 건가요? 느리게 일어나죠. 뭐 아니 아. 저 사람이 약간 무해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무해한 느낌이 어떤 유해지면서 편안해지고 왜냐하면 진짜 결혼식 같이 있으면 욕이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천천히 리액션해야 되죠. 아 결혼식 이제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와, 어떠셨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금방 가죠, 그죠? 네. 아 그리고 형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뭘로? 저도 솔직히 막 너무 연락을 먼저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끝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날 때 가지고. 근데 알았어요. 지금 마칠 진짜... 시간이 됐고 그 얘기 따로 해주시고 여러분 네. 매주 수요일 두 편씩 업로드되는 화인과 스캔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우리 끝인사 함께해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쉣업 영철이랑 겨운이는 이제 쉣업 쉣업 에러, 에러, 에러.